분명한 내 남자는 없나요? 남자는 꼬여요. 미치겠어요. 기생의 팔자다, 남자 꼬시고 다닌다는데 화가 될 수가 있어. 임설아의 리얼리즘 시작합니다. 요즘 도화살, 이 도화살이 있으면은 남자한테 인기도 많고 막 그런 게 도화살이라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도화살이라는 게 정확히 있으면은 뭐 남자가 진짜 꼬이는지. 도화는 복숭아꽃을 말하는 거야. 아, 복숭아꽃. 그 꽃이 핀다라는 뜻인 거야. 꽃이 많이 피면 사람들이 향기도 나서 보러 가고 꽃구경도 가고 막 그러잖아. 근데 그게 많으면 남자의 고력이 많지. 많지. 진정한 남자를 만났어. 근데 이 남자도 꼬이고 저 남자도 꼬이면 선택을 못 하잖아. 그럼 봐봐. 이 사람도 꼬였어, 저 사람도 꼬였어. 근데 진짜 1번이 내,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야. 근데 나는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고민을 해. 그럼 이 진짜 나의 짝이 저 바람둥이네. 단념을 하고 포기를 해서 짝이 되지 말아야 될 자들과 짝이 돼서 6개월 잠깐 만나고 1년 잠깐 만나고 너무 많이 피면 그래. 나쁘게 얘기라면 뭐 기생의 팔자다, 남자 꼬시고 다닌다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도화가 없는 것보단 도화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진짜 남자를 못 사귀어본 사람들이 도화를 조금 펴서 향기를 내고 도화살이 있으신 양반들은 도화살이 더 만발할 수 있는 메이크업 안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. 부족한 건 채우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건 화가 될 수가 있어. 진정한 내 남자는 없나요? 남자는 꼬여요. 미치겠어요. 그러면 자기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내 진정한 인연을 못 만나서 넌 남자 복이 다 꼬이지만 남자의 덕이 없다라고 나가는 거야.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덕이 있고 복이 있어야지 사람만 많으면 뭐해. 그래서 나는 좀 자기가 좀 이게 홀리게 하는 메이크업이다 그럴 땐 좀 나를 수수하게 만들고 고양이 눈이다 싶으면 살짝 고양이 눈이 아닌 메이크업을 좀 하고 다니고 눈썹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 좀 순하게 만들든가 뭐 앵두 입술이 좋다고 해서 다든지 뭐 빨간색, 핑크색 뭐 이렇게 하잖아. 그냥 뭐 연한 색으로 그냥 립글로우 정도 내 이제 뭐 입술 색깔 정도 내 사주에서 도화가 그래도 몇 개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자제하는 메이크업, 자제하는 헤어스타일 이런 거 정도 조금 하시고 다니시면 좋고 도화살이 너무 없어도 남자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일단 메이크업이 어두워. 자, 피부톤 한 톤 업된 거 하세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앞머리가 다 있어. 좀 이렇게 환하게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고 눈에 흐리멍텅한 게 있으면 눈에 조금 살짝 뭐 라인 살짝 그리든가 아니면 남자들이 봤을 때 솔직히 눈이 반짝거리는 여자를 좋아하잖아. 투명 렌즈라도 끼세요. 내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나이가 어수룩해 보이지 않게끔 위해서라도 우중충한 옷보다 이왕이상 그래도 나도 오늘 화이트를 입었지만 화이트 이런 게 사람을 받쳐주잖아. 그치? 많이 받쳐주고 있어. 그래. 그래. 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. 내가 금전을 많이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비방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정말 진정한 사람들과 그리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리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과 헤어짐 없이 이별이 아픈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오래오래 연애해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연애도 하고 추억도 쌓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